없이 푸른 열대우림과 수많은 동물들의 보금자리로 위대한 자연의 보고라고 불리는 서아프리카 카메룬. 그런데 이곳 카메룬에서도 아름답고 평화로운 경치로 유명한 니오스 호수에서요. 어느 날 갑자기 끔찍한 악몽이 일어났습니다. 1986년 8월 21일 조지프 니콰는 저녁 시간대가 돼 잠자리에 들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숨통을 조여오는 무언가에 힘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약 3시간 뒤 정신이 든 조지프 니콰. 아우, 이게 무슨 냄새야? 집안은 물론 마을 전체를 뒤덮은 심한 악취. 게다가 먼저 잠들었던 딸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 어머.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허겁지겁 현관문을 열어젖힌 조지프는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처참하게도 마을 곳곳에 사람과 가축의 사체가 널려 있었던 것이죠. 갑자기? 어, 저거 봐요. 당시 사망한 주민들만 무려 1,746명. 거기에 가축은 무려 3,500마리가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어머, 갑자기 왜? 정말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화로웠던 마을이 하룻밤 사이에 죽음의 땅으로 변한 이유. 이 이유를 밝히기 위해 프랑스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카메룬을 찾았는데요. 하지만 희생자들의 유골에서는 출혈뿐 아니라 신체적인 외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사가 벌어진 건 니오스 호수에서 나온 이산화탄소 때문입니다. 니오스 마을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의문사로 목숨을 잃은 이유. 바로 최대 1,600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가 마을 100km 근방까지 약 50m의 두께로 빼곡하게 들어찼던 건데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일부 과학자들은요. 화산 활동으로 갑자기 독성 가스가 방출된 것이 아닐까라며 추측했습니다. 실제 니오스 호수는 400여 년 전 화산 분출로 만들어진 칼데라 호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그럴듯한 추측 역시 다른 과학자들의 반박을 피하진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고작 하루 만에 이렇게 넓은 지역에 큰 피해를 주려면 거대한 지진을 동반해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시 마을 주민 중 누구도 지진을 느끼지 못했으며 지진 감지 장치에서도 별다른 이상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니오스 호수에서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모노운 호수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카메룬 정부와 이스라엘이 비공개 폭탄 실험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는데요. 아, 이게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는 거구나. 1,800명에 가까운 목숨을 앗아간 니오스 마을의 이산화탄소 미스터리. 호수의 정체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뒤에 나왔던 추측이 좀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면 자연적으로 저렇게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올 리는 없고 미사일 뭐 실리거나 실험을 했을 때 나오는 어떤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닌가. 컨스피러시라는 영화 거기 보면 모든 건 사실은 배후가 있는 거예요. 아, 단정을 내리시네요. 네. 자, 이게 외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이니까 여기까지 듣고 사적으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네.